안녕하세요. 최재원의 피싱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조수 웃기, 뭐 쿠션 고무라고도 하고 완충 고무라고 하도 하는데요. 이 조수 웃기와 바늘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낚시꾼들, 특히나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낚시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 낚시 조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수기를 보통 조류를 태우면서 새우를 적정한 그 대상어에 새우를 안내하는 이런 보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찌릿에서 나오는 퀵세터. 조수기를 빠르게 세팅할 수 있다 해서 퀵세터라고 불리지고요. 이렇게 보통 대자, 중자, 소자 또는 여러 가지 조수기를 여기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바늘 관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고 종류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사이즈, 바늘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소품통들을 이용해서 사이즈별로 보관을 하시고 뭐 스티커까지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스티커까지는 필요 없고요. 크기를 보고 하는 거니까 각각의 이런 낚시 사이즈에 해당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조끼에다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원래 케이스대로 이렇게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있는데 저희처럼 자주 출조로 가는 분들은 이런 소품 케이스에서 자주자주 바늘을 뭐한 수십 개는 바꾸기 때문에 매일 가면 수십 개를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가끔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품통을 열어놓으시고 할때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이 녹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주 안 가신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처럼 봉지채 본인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이런 바늘을 보관하셨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뜯고 몇개 쓰시고 뜯어서 몇개 쓰시고 다시 이렇게 보관하시면 염분도 미치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늘은 간단하게 끝내고요. 조수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사용하는 조수기는 찌리겐사에서 나오는 것과 키자쿠라에서 나오는 요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찌를 만드는 명품 회사죠. 키자쿠라 특히 찌리겐에서는 전유동 낚시가 개발이 되었다면 키자쿠라에서는 전측 낚시라고 같은 뭐 분류이긴 하지만 이렇게 찌에 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그 양대 산맥의 회사입니다. 당연히 찌를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런 다양한 조수기들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수기, 찌리겐 조수기는 이렇게 대중소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간단한 내용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키자쿠라의 조수기에 대해서 좀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바로 5B나 3B나 이것이 바로 해당되는 조수기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5B의 나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3B, 2B, 1B 조류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에 따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수기도 보시면 각각 써 있습니다. J3 S 앞에 있는 것은 그 사이즈를 말합니다. 해당 조수기의 모델의 사이즈가 스몰이다. J3은요, 찌르게는 01선부터 03, 뭐 이렇게 무게를 달았다면, 키자쿠라에서는 J1부터 2, 3, 4, 5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J4는 요 정도 무게. J3은 또 작고, 뒤로 가보시면 J6, J6 이렇게 가면 오히려 무게가 아주 작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게를 기준하는 J1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더 작은 무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당연히 Large, Small 또는 Medium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사이즈별로 저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종류 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두 종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아무런 무게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납이 달아져 있어서 여기 J5의 무게를 가지거든요. 이런 무게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조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조수기 중에는 요 종류가 되겠네요. 그죠?
주황색과 형광색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맑고 물색이 좋을 때는 빨간색이 더 잘 보이고요. 날씨가 흐릴 때는 형광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를 세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두 종류를 여기다 이제 세팅하게 되는 거죠. 하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는 요 클립이 많이 유실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몰 사이즈 뭐 덕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에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덕용 사이즈를 제가 사놨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조습기 고무도 좀 다릅니다. 여기 사용하는 전용 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제 소품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납을 따로 소품통을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고요. 요거는 여기다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염분을 좀 닦아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세팅을 해줄 거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건 쓴 바늘은 제가 항상 여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버리거나 왜냐면 바늘 하나 두 개씩 모여도 해양에는 굉장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쓴 바늘은 여기다 모여서 쓰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봉돌은 크기별로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뭐 와류가 발생한다 또는 반탄류가 발생한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조수기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크기, 부피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 테스트를 끝냈고 실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파이프로 이 파이프로 고무를 껴서 이렇게 하는 조수기도 있고 이렇게 작은 핀을 껴서 하는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조수기, 특히나 제가 사용하는 이런 소품통, 조수기통 또는 봉돌, 바늘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원낚시, 그 도매상이죠. 부산에 있는 만원낚시 본점을 가서 다양한 조수기를 좀 구입을 하고 제주도에는 좀 없습니다. 또 하나씩 사기도 좀 그렇고 또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걸 판매하겠다고 대량으로 몇 박스 사기야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려고 유튜브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종류별로 좀 더 다양하게 사서 오늘 간단하게 뱅에돔 낚시의 또는 조수기 또는 갯바위 낚시 조수기와 바늘 정리법 뭐 기타 소품통 관리하는 방법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낚시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조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